안녕하세요. 선이 옷수선입니다. 선이 옷수선에서 오늘은 아디다스 티셔츠 시보리 소매거든요. 이렇게 시보리 소매에다가 시보리 단이거든요. 요 단 줄이고 소매 기장 줄임을 제가 한번 해볼 거예요. 소매 기장 이렇게 많이 줄이거든요. 이제 요거 시보리를 뜯어서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요만큼 잘라내고, 이 분량을 잘라내고. 요 밑에 기장은 요 정도만 올라가면 되거든요. 반단이니까 요만큼. 칼이 좀 일을 하다 보면 참 난처한 일이 많은데요. 이게 지금 소매통이 차이가 나게 다르네요. 이렇게 아디다스인데 이게 소매통이 이렇게 한쪽이 넓고 한쪽이 좁아요. 이렇게 한 1cm 정도 차이가 나네요. 통이 이렇게 이렇게 차이가 나네. 통이 이렇게 양쪽이 통이 헐 저기 소매 통이 이렇게 안 맞네요. 양쪽이 한쪽은 좁고 한쪽은 넓고. 메이커도 이러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거를 넓은 통을 갖다 좀 같이 맞게 줄여줘야겠어요. 이런 거는 이렇게 이제 시보리도 분리를 해줍니다. 이렇게. 이제 요렇게 이제 요렇게 시접이 많잖아요. 여기를 이렇게 잘라버리고 이걸 요렇게 갖다 붙일 거예요. 요렇게 이렇게 해서 요 시접을 이렇게 잘라주고 이걸 이제 시보리를 여기다 이렇게 갖다 붙일 겁니다. 이렇게 기장 시접도 이렇게 줄이는 만큼 이렇게 표시를 해서 이렇게 잘라줍니다. 시접을. 이렇게 잘른 상태에서 이제 시보리하고 밑에 단을 갖다 이렇게 붙여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왁기선 엽서를 이렇게 시루시해서 갖다가 박음질하면 이렇게 여기 박음질 이렇게.
일단 이쪽에 소매통이 1cm 정도 넓어서 여기를 좀 줄여줄 거예요. 소매통을 이쪽만. 이렇게 요즘 일하다 보면 안 맞는 게 이렇게 해주면 소매통이 이제 옆쪽이랑 같겠죠? 이렇게 된 상태에서 시보리를 제가 한번 달아볼게요. 시보리를 이렇게 안쪽에다 집어넣고 달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땡 돌아가면서 이제 박으면 시보리 분량이 약간 적거든요. 그러니까 시보리를 싹 박아주면 됩니다. 이제 여기를 오바를 돌릴 거예요. 밑단 시보리 한번 박아볼게요. 밑단 시보리가 어떻게 박냐면 요 이영선하고 왁기선하고 이영선하고 이렇게 맞춰서 그리고 아까 이렇게 네 군데 요 표시한 데 있죠? 요걸 딱딱 맞춰서 박으면 네, 이렇게 다 박았거든요. 그럼 이제 오바르크를 한번 치볼게요. 오바르크를 치면 다 끝났어요. 이제 오바르크 치고 여기 수선이 이렇게 다 됐거든요. 이렇게 오바르크. 아이고, 이렇게 넓어서 스팀만 빼주거든요. 누르는 게 아니고. 아까 여기 통이 1cm 정도 넓은 거 여기만 수선을 해서 이 통이 똑같아졌거든요. 이렇게 이제 수선이 다 됐습니다. 이렇게 아디다스 티셔츠 수선 끝. 선이 수선 다음에도 또 좋은 영상 올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